활동 하이라이트 지금 만나봅니다. 먼저 부산 2박입니다. 동물원을 방불케 하는 부산 시민기자단 김영훈님의 새로운 동물 영상인데요. 다양한 동물 소식들에 이어서 오늘은 수조 속 동물 세상까지 그 영상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우리 지역의 근대시기 모습은 어땠을까요? 중구 대청동에 가면 부산 근대시기의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그 현장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다음 소식은요, 부산에 보물을 찾아다니는 탐사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탐사 지역은 바로 해운대라고 하는데요. 해운대에 숨겨진 보물, 그 정체가 궁금하시다면요, 부산 2박구에서 확인하세요. 소통공간 부산발언 때 I love Korea를 외치며 당당히 부산통의 문을 두드린 인도네시아 소녀. 그녀의 눈으로 본 한국의 모습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잠시 후 오늘의 게스트 나타니아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어른들의 고민을 단박에 해결해주는 똑부러진 꼬마 해결사 소희양. 이번 주 어른들의 고민은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 학원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요. 어른들은 몰라요. 놓치지 마세요. 부산 시민을 통해 부산과 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타 비타민 MC 조민경입니다. 여러분, 이 침대만 과학일까요? 아닙니다. 이 올림픽 유니폼 안에도 알고 보면 과학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30도를 웃도는 날씨와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악명 높은 리우의 수질 오염에 대비해서 각국 올림픽 선수단은 브라질 리우 환경에 맞는 특수 유니폼을 제작해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의 유니폼은 지카 바이러스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이 됐습니다. 야외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골프와 양궁 국가대표팀의 선수복은 모기나 파리 등을 구제하는 유칼립투스에서 추출한 천연 향균 성분인 피레트린이 함유돼 있어 지카 바이러스에도 끄떡이 없다고 하고요. 미국 조정 국가대표팀은 물 위에 떠다니는 오염 물질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겉면은 특수 코팅된 방수 원단을 사용하고 안감에는 항균 처리를 한 원단을 덧대서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다고 하네요. 또 영국은 리우의 높은 기온과 습도에 대비해서 올림픽 사상 가장 가볍고 얇은 유니폼으로 올림픽에서 승부를 건다고 합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은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의 환경에서 승부를 펼쳐야 하기 때문에 각국의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긴장감은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를 기대하며 오늘도 올림픽 선수단 모두 화이팅입니다. 부산통 오늘도 올림픽 경기만큼이나 흥미진진한 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소식통의 뚜껑을 함께 열어볼까요? 오늘 첫 순서입니다. 부산 이것저것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의 눈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죠. 부산 2박입니다. 첫 소식, 이분의 집은 웬만한 동물원을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부산 시민기자단 김영훈님의 댁인데요. 오늘은 수조 속에 이 작고 예쁜 물고기들을 영상으로 담아주셨네요. 언더더씨 함께 보실까요?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매번 귀엽고 깜찍한 동물 영상을 부산통으로 보내주시는 김영훈 부산시민기자님. 이번에는 물속 동물 세상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지느러미와 꼬리가 꼭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아름답고 우아하죠. 종류도 이렇게나 많다고요. 아름다운 물고기들의 자태 잠시 감상해 볼까요? Now you or the fish is happy as after the winter. 이번에는 해마입니다. 아쿠아리움에만 가야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집에서 해마를 키우다니 정말 동물 세상 인정합니다.
혼자서도 잘 놀아요. 이리저리 움직이며 세상 구경하는 해마. 해마와 물고기로 가득한 이곳, 여기가 바로 언더더씨. 멋진 동물들 영상 고맙습니다. 다양한 색과 모양의 물고기뿐만 아니라 해마까지 볼 수 있었던 김영훈님의 수조 속, 정말 바닷속 세상이 따로 없는 것 같죠? 이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은 마음도 따뜻하다고 하는데 김영훈님의 동물 사랑 정말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동물 이야기 부산통으로 자주자주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중구 대청동 부산 근대 역사관을 기장군 기장읍 김근우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 역사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 근대 역사관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둘러볼 곳은 부산 중구 대청동에 위치한 부산 근대 역사관입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한국 근대 역사의 산실인 부산 근대 역사관. 일제강점기인 1929년 지어진 이 건물은 처음에는 식민지 수탈기구인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인 1949년부터는 미국 해외공보처 부산문화원으로 사용됐는데요. 이처럼 외세 주둔의 상징이었던 이 건물은 1999년 부산시민들에 의해 미국 정부로부터 반환받았습니다. 부산시민들의 손으로 되찾은 건물, 어떻게 쓰여야 그 의미를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한 부산시에서는요. 바로 이렇게 근대사를 알리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고요. 약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3년 7월 3일 부산 근대 역사관으로 개관하게 됐습니다. 이곳 부산 근대 역사관은요, 부산의 근대사를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유물 200여 점을 비롯해서 영상물과 모형물이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1층, 2층 두 개의 전시실과 근대 시기 거리를 직접 느껴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체험관이 있습니다. 위치한 1 전시실에서는요, 부산의 근대 개항 시기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유물들 함께 감상해 보시죠. 근대 시기 부산은 개항을 거치면서 한산한 어촌에서 근대 도시로 변했는데요. 일제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대륙까지 침략하기 위한 발판으로 부산을 이용했습니다. 때문에 시가지를 확대하고 항만 설비 조성을 위해 해안을 매립했는데요. 매립지에는 도로, 항만, 창고 등 근대 시설을 마련했고요. 이 시설들은 결국 일본과 대륙을 연결해줬습니다. 1938년도 부산의 시가지 모형도 볼 수 있고요. 그 시절 모습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번에는 3층 전시실로 가볼까요?
동양촉식주식회사는 일본이 조선의 경제를 지배할 목적으로 1908년 설립한 국책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조선에서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또 몰락한 일본 농민을 구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근현대 시기의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은 1866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으로 처음 공식적인 교류를 시작하게 됐대요. 이곳은 앞서 말씀드렸던 근대 시기 거리를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마련된 근대 거리인데요. 일제강점기 대청동은 부산의 중심지였습니다. 일본인들의 거류지이자 동양촉식주식회사 부산지점이나 조선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요. 병원, 양조장, 가구점 등 많은 회사와 상업시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각종 상점과 전차 모형 앞에서 그 시절 제대로 느껴볼 수 있겠죠? 근대 거리 잠시 감상해보시죠. 건축된 지 70년이 지나서야 외세의 손에서 벗어나 시민의 품에 안긴 부산 근대 역사관 건물. 한 번쯤 방문해보셔서 부산의 과거 모습도 살펴보고 근대 시기 유물들 감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까지 근대 부산항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방문 바랄게요. 멋진 관람 영상 고맙습니다. 부산 근대역사관은 1929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이후 미국 해외공보처 부산문화원을 거쳐서 시민들의 노력으로 2003년 부산 근대역사관으로 개관을 하게 됐다는데요. 올여름 시간이 되신다면 부산의 과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부산 근대역사관으로 역사여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2박 후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부산 시민기자단 안성희 시민기자님께서 부산 속 들여다보기와 보물찾기 투어를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투어의 목적지는 해운대라고 하는데요. 과연 해운대에서 찾은 보물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볼까요? 해마다 여름이면 바다와 낭만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부산의 유명 관광지를 찾는 동안 부산의 뒷골목을 누비며 숨어있는 보물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 3월 영도구편을 시작으로 연제구편까지 총 15회에 걸쳐서 진행된 부산 속 들여다보기와 보물찾기 투어가 그것입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근현대적 같은 유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물에 대한 어떤 가치나 그 의의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조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어떤 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최고의 명소 해운대입니다. 해운대의 시작점인 동백섬 정상에 올라 바다를 내려다봅니다. 고운 최지원 선생의 동상이 세워진 정상에 이르러서야 해운대라는 지명이 생겨난 유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해운대를 느껴봅니다. 어느덧 일행은 해운대 양탕장 앞에 다다랐습니다. 신라 진성 여왕 때부터 애용해왔다는 온천수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1939년부터 70년 자가 온천수를 자랑하는 청풍장과 개보수를 해서 현대화된 할매탕 등 유서 깊은 명물들이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어 참가자들의 보물은 과연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바로 2013년부터 10여 명의 예술가들이 입주해 있는 솔밭 예술마을입니다. 낡은 집들이 방치되다시피 한 곳에 6동의 컨테이너가 들어섰는데 동네의 터줏대감인 소나무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소박한 예술 체험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잊혀지고 있는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재의 소중함을 새롭게 발견하는 이 도보 여행은 매달 셋째 토요일 우리 부산의 어느 골목에서 새로운 보물 찾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느리게 걷는 즐거움이 있는 현장에서 부산 시민기자 안성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영도구를 시작으로 15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부산 속 들여다보기와 보물 찾기 함께 투어를 다녀보니까요. 이 부산의 숨은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여행이 되는 것 같죠? 앞으로도 투어는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부산의 숨은 보물들 많이 많이 발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976-9393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할 말 많은 여러분께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소통공감 부산 발언대 시간입니다. 오늘 발언대의 주인공, 한국이 너무 좋아서 2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부산으로 유학을 온 당찬 여대생과 함께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나타니아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나타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한국에 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한국말을 정말 잘하네요. 이 비결이 있나요? 아, 네. 처음에 언어 배웠을 때 발음 같은 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발음 같은 거 많이 따라하고 그렇게 배웠어요. 한류의 힘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나타니아 학생이 발언대에 나온 이유가 궁금해요. I love Korea 외치게 된 이야기를 네네. 들려드리고 싶어서 네.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I love Korea요? I love Korea를 외치는 여대생 나타니아의 발언 지금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네, 슬라맛 파기 나마사야 나타니아. 인도네시아에서 온 나타니아입니다. 한국에서 산 지 2년이 되었고 지금 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 3학년 학생입니다. 네, 이 한국까지 오게 된 사연이 궁금해요. 네,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유학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유학을 하면 그 새로운 경험을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제 고등학교에서 한국 고등아리가 있었어요. 그때는 친구들이 모두 다 K-POP을 좋아해서 같이 가자고 그 동아리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네네. 그 동아리 통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더 생기고 그 한국 고등아리에서 담당 선생님이잖아요. 그 담당 선생님이가 옛날에 한국에서 유학을 가셨대요. 네네네. 그래서 저한테 한국은 유학하는 것이 추천하고 싶어서 추천하셨군요. 네. 그리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경성대도 알게 됐고 네네. 그 입학 시험도 보고 네. 운이 좋게 합격도 하고 네네. 장학금도 받고 장학금도? 효녀가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 한국에 오게 되겠다고 딱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 한국 회사가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그 취직하기는 좀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생활비 같은 거는 근데 좀 부담이 되지 않나요? 괜찮나요, 한국은? 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장학금을 받아서 그래서. 아, 맞네요. 네, 막상 와보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모습은 어떻던가요?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네. 그 한국에서 대중교통이 너무 편하고요. 그쵸. 네. 지하철도 있고 인도네시아는 지하철 같은 거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 그래서 어디에 가고 싶어도 네. 쉽게 갈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살짝 듣기로는 이 술을 좀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네. 어때요? 어떻게 봤어요? 한국에 와서? 네, 한국에 와서 편의점에서 술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인도네시아는 안 되나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술을 구매하고 싶으면 네네. 엄청 큰 대형 마트 가야 돼서. 그렇군요. 네. 또 유학 생활하면서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어떤 것들이 다른가요? 한국에서 선배 후배 같은 거 되게 네네. 신경 많이 쓰잖아요. 네네.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런 거 없고 네네. 그 모두 다 친구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그 선배가 네. 선배가
1학년 때 선배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계속 인사를 해야 되고. 어, 맞아요. 선배가 부르면 빨리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선배님들이 밥은 많이 사주잖아요. 그쵸? 네, 그거 장점이에요. 한국 생활의 장점이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대중교통이고. 네네. 그, 노는 데도 많고. 네. 또 뭐 있지? 그, 한국 사람을 보면 너무 네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좀 뿌듯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럼 반대로 한국 생활을 하면서 좀 힘들거나 불편한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을 보면 가끔 이상한 눈빛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네. 계시죠. 맞아요. 아직 그 그런 게 조금 힘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한국 생활에서 그러면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나요? 아무래도 여자니까 화장품이죠. 아, 그렇죠. 네. 한국 화장품도 네네.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품질도 좋고 그래서 좋아요.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는. 그러면 혹시 나타니아에게 좀 충격을 준 한국 문화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술 문화 처음에 왔을 때 네네.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친구랑 놀 때도 술이 있어야 되고 네네. 그 회식 같은 회식 자리 같은 것도 네. 술이 있어야 되고 네, 그거 좀 충격적이고. 그럼 인도네시아에서는 술을 자주 안 마셔요? 네, 그렇게 자주 안 마셔요. 그럼 어느 정도 주기? 얼마에 한 번씩 먹어요? 그 1년에 한 번? 아, 그렇군요. 네. 앞으로 나타니아의 계획이 궁금해요.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공모전도 많이 참여하고. 오, 공모전. 네, 자격증 같은 것도 많이 따고. 네, 혹시 지금까지 했던 공모전이나 자격증 같은 거 있어요? 그 자격증은 네. 그 제 전공에 관련된 자격증은 네네. 무역 경호이고. 오, 네네. 네, 그 무역 관리사도. 오, 네, 그런 거예요. 인턴 같은 것도 네네. 네, 한 달 전에 한국 회사에서 인턴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어렵지 않던가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 퇴근하는 시간이 네네. 다른 사람한테 눈치를 봐야 돼서. 아, 그렇죠. 졸업하고 나서 그러면은 진로를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어요? 아니면 아무래도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계획이에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우문 현답이 아닌가 싶은데요. 출연 소감과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를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을 보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서로 도와주면서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나타니아 씨는 뭐 외국인 같지도 않고 한국말도 너무 잘해서 그런 힘든 점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나타니아 학생이 한국에서 큰 꿈을 펼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발언 해준 나타니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자랑, 가족 자랑, 아니면 공개 구혼도 좋습니다. 소통공간 부산 발언 때 나도 할 말 있다 하시는 분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바로바로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마이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른들의 고민을 단박에 해결해주는 꼬마 해결사 김소희 양의 어른들은 몰라요 시간입니다. 오늘 소희 양이 풀어볼 주제는요. 초등학생 꼭 학원을 다녀야 할까요? 입니다. 요즘 사실 초등학생들도 입시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선행학습 열풍이 거센데요. 그런데 과연 선행학습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이 초등학생들의 마음은 어떨지 소희 양을 통해 아이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깜찍한 소희 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소희 양 얼른 나와주세요. 오늘은 저희 둘이가 같이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거고요.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또 다른 테스트.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호진이와 소희 함께
어떤 주제 왔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이렇게 주제가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이 고민거리는 저희가 협동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생각부터 먼저 말씀해볼게요. 제 생각은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 초등학생 자녀가 학원에 다닌다 하면 이게 자기가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면 한 고학년 정도는 이제 뭐 조금 공부 정도 해야 되고요. 네. 뭐 그런 학원 3학년부터 하면 이제 그렇죠. 한 1, 2학년 때부터는 때까지는 2학년 때까지는 이제 놀 수 있잖아요.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뭐 취미생활 뭐 그런 학원 다니는 게 저는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고학년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차 6학년 저같이 12살 이제 5학년인 경우는 이제 내년 지나고 이제 그 다음 내년에 이제 중학교로 가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빡시 해놔야 되죠. 이렇게 해놔야 되니까 그런 학원은 이제 다닐 필요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 호진이의 생각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요 일단요 1, 2학년 때는 이게 공부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의 범위가 더 넓으니까 일단 뭐 1, 2, 3학년들은 그냥 1, 2, 3학년들은 일단 놀고 그 다음 4, 5, 6학년부터는 점점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차근차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1, 2, 3학년 때 이제 조금 노는 타이밍이 많으니까 그때는 하고 이제 4, 5, 6학년 때는 이제 공부를 하는 이제 시기가 됐으니까 공부를 하자 그 말이죠. 네. 네,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중에 1학년부터 학원에 다니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네, 인정. 인정이죠. 네. 이제 좀 공부를 이제 잘 하려고 하는 애들은 이제 공부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학원을 엄청나게 많이 다녀요. 뭐 저도 예전에 뭐 겪은 일이 있는데 피아노 학원이죠. 피아노 학원에서 아는 동생이 있었어요. 걔는 제가 아는 그 동생은 이제 완전 이제 공부에 이제 완전 소질이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걔가 그때 제가 봤을 때 2학년이었거든요. 걔가 2학년이었어요. 근데 걔는 2학년인데 고등학교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문제를 풀면서 이제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해가지고 걔는 되게 공부 잘하고 있어요. 굳이 1학년이라고 놀고만 하는 건 아니니까 공부를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점 자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말할까? 내 생각은 이제 1, 2학년 때는 조금 이제 쉬는 타임이니까 이제 조금씩 하고 좀 노는 것도 이제 필요하니까 휴식이 많이 필요하니까 하고 2학년 때 1, 2학년 때 이제 그렇게 하고 3학년 때부터 저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이렇게 차근차근 해가면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진이 형님이 말할게요. 1, 2, 3학년 때 놀고 4, 5, 6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이제 그리고 공부는 포기를 하면 안 되죠. 근데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는 순간이 그 순간 바로 이제 공부를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학년이 되면 이제 여러분도 저희처럼 열심히 꼭 공부만 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이 공부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말라 아예 계속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뭐 계속하면 좋지만 또 다른 것도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체육이라는 거 있어요. 그냥 휴식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놀면서 이제 조금씩 공부를 차근차근 해가는 게 제일 알맞은 방법으로 생각해요. 네. 맞나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이 주제에서는 끝나겠습니다.
어른들이 궁금한 어린이들의 세계 무엇이든지 소희와 코디한테 물어보세요. 안녕. 저학년 때는 좀 놀고 고학년이 되면은 학원을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소희 양의 답변, 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죠? 소희 양의 말처럼 공부는 다 이렇게 때가 있고 본인이 흥미를 느낄 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땅의 모든 초등학생들 공부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공부도 놀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재미있게 보면 어떨까요? 나도 이런 고민 있다고 말하고 싶은 분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976-9393으로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우리 꼬마 해결사 소희 양이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5915님입니다. 장어 덮밥,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여름철 몸보신 위에서 장어 덮밥으로 충전하셨다고 사진 보내주셨네요. 3670님입니다. 하늘의 시원함과 푸릇푸릇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셨는데요. 와, 요즘 하늘 색깔 진짜 맑고 푸른데 날씨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덥네요. 3670님입니다. 여행을 떠나요. 여행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기차 타고 떠나기 전에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여행 갈 때는 기차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기차만의 분위기를 이길 수가 없죠. 중구입니다. 어르신 대상으로 짠맛 미각 테스트 실시했답니다 하셨는데요. 만성질환의 원인 중 하나인 나트륨 과잉 섭취,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싱겁게 먹는 식습관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실시했다고 합니다. 부산 진구입니다. 문화자원 해설 전담, 문화 스토리텔러 양성 위한 교육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부산 진구에 있는 문화재, 공원, 생태숲, 서면 도심 역사 등의 문화자원을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는 부산 진구 문화 스토리텔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기장군입니다. 기장 현대차 드림볼파크 준공식, 국내 최대 사회인 야구장 기대해주세요 하셨는데요. 부산 기장군과 현대자동차가 조성한 국내 최대 사회인 야구장 기장 현대차 드림볼파크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기장군입니다. 우리나라 대표로 루마니아 페스티벌 초청받아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정관 소년소녀합창단이 지난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펼쳐진 루마니아 주정부 초청 루마니아 페스티벌 코리아 2016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합니다. 부산 소방안전본부입니다. 와, 폭염 속 구급차 안에서 출산 도왔다고 하는데요. 와, 정말 다행이네요. 무사 출산 축하드립니다. 국립수산과학원입니다. 지속적인 폭염, 8월 중하순 고수온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8월의 강한 일사 및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여름철 수온이 평년에 비해 높은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연안 조업과 양식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국립수산과학원입니다. 검은도산 참다랑어 최초 산란 수정란의 첫 돌을 맞았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하셨는데요. 검은도산 참다랑어는 향후 미래 양식 참다랑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덥다, 너무 덥다 보니까요. 이제는 태풍이라도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서 말이 씨가 된 걸까요?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 제7호 태풍 찬투가 이번 폭염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작은 비구름이지만 내주 중반쯤 태풍으로 발달해서 주변 기류를 흔들 거라고 합니다. 제발 태풍 찬투가 이 폭염의 기세만 꺾어주고 물러가는 효자 태풍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여러분과 함께할 부산통. 저희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을 통해 부산과 통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신다면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 전해주세요. 부산통은 여러분의 사연에 늘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통의 MC 조민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